표정 좀 풀었을 것 같은데. 82kg가 아닌데 지금. 태닝한 게 티가 나네 이제. 네, 나세. 등 가운데도 이제 좀 모이는 느낌이 나요. 여기. 네. 하부선 먼저. 네. 아직 위쪽은 느낌이 약하고. 이번 달 목표가 등 조금 넓게 하고 상부. 그 다음에 가슴 쪽하고 복근 쪽. 몸이 잘한 것 같은데? 이틀 동안 탄수화물 넣더니 그래서 제 눈에 좀 커진 것 같거든요 지금. 네, 네, 네 커지셨어. 확실히 커진 것 같은데? 네 제가 처음 뵀을 때보다 실제로 보는 게 더 커 보여요? 네, 네. 이 정도 컨디션 유지하면서 지방 빼야겠다. 가슴 모양도 달라요? 이쪽으로 보셔야 되고 여기가 아. 이제 더 잡혀있죠 이쪽에. 네, 네. 이렇게 하시라. 복근도 이쪽 수축이 아, 많으니까 네, 네. 이쪽이 발달되고 여기 발달되고 저 반스가 보여요. 딥스도 등에 막습니다. 또 걸어요. 계속 걸어요. 오늘 다시 칼로리를 낮추기 시작했고요.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인바디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. 한번 와서 재봐라. 3천만 원짜리 기계로 아주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몸을 다 낱낱이 파헤쳐주겠다.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. 근간장검차 가고 다시 한 달 뒤에 또 가서 재보고 그럴 예정이에요. 헬스장 가서 복근이랑 가슴 이드 운동을 할 거예요. 천국의계단과 러닝머신을 좀 많이 탈 겁니다. 과연 4%의 벽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은 있어요. 이틀의 치팅 기간 동안 컨디션도 많이 챙겼습니다. 에너지 모았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기간에 무리해서 가기보다는 챙길 거 챙기면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. 자, 웨이트랑 유산소 끝났습니다. 저기 뒤에 노래 연습장 말고 생고기 보이시죠? 제가 여기 왜 서 있는지 아십니까? 냄새가 좋아요. 아주 농후한 삼겹살과 같이 굽는 김치의 그 냄새를 목 넘김이 아닌 코 넘김으로 마음껏 공짜로 만끽을 할 수가 있죠. 아주 농후합니다. 아시죠? 다이어트 할 때 후각과 미각이 엄청나게 극도로 예민해진다는 거. 마치 삼겹살을 김치에 싸서 콧구멍에 쑤셔놓고 삼키는 그런 느낌인데요. 아 좋습니다. 네. 이것도 많이 마시면 살찌니까 네, 빨리 이동을 해볼게요. 목표한 대로 당이 좀 떨어져서 지금 해롱해롱해요. 고구마 양도 평소보다 줄였습니다. 그
그 완두콩 앙금이 있는 그 편의점 빵이 있거든요. 그게 엄청나게 먹고 싶어요. 사실은 제가 두 달 하면서 목표가 7%대였어요. 근데 5%대까지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1차 목표 3%. 가서 닭가슴살 먹고 다시 사이클을 좀 타겠습니다. 처음에는 복근에 운동할 때 어떻게 감각을 넣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. 얼굴 운동하는 것 같아. 계속 접었다 펴야 돼요. 복근이 약해가지고. 한번 같이 하시죠. 하는 김에 같이 하시죠. 식단도 같이 하시고.